안녕하세요, 황필구 시모입니다.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데 지금 저는 그리스에 와 있습니다. 그리스의 크레타라는 섬에 와 있는데 그리스에 휴가로 가는 사람들은 에게해의 섬들을 대부분 찾죠.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면서 쉬는 여행을 대부분 많이 하는데 저는 지금 조금 다른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제 하루 정도 산토리니 섬에 들르긴 했어요. 사진에서만 보던 정말 그런 똑같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 여긴 크레타섬의 크노소스라는 곳이에요. 크노소스는 고대 미노스 문명의 중심지인데 그곳에 궁전이 지금 여기에 발굴 작업이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고대 그리스의 문명 역사는 에게 문명에서 출발을 합니다. 인류 최초의 4대 문명 중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만나는 지중해, 그 안에서도 에게해를 중심으로 한 섬들, 그리고 지금의 그리스 본토, 또 트르키예 북서부의 트로이까지에서 생겨난 청동기 문명이에요. 그 중에서도 무려 기원전 3600년경에 크레타 섬에서 시작해 발전된 크레타 문명을 그리스 문명의 기원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2700년경부터는 미노스라는 강력한 왕 통치기의 전성기를 이뤘다고 해서 미노스 문명 혹은 미노아 문명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미노스 왕에 관해서는 기원전 몇천 년 전이 되다 보니 당연히 신화적인 요소를 많이 포함하게 됩니다. 바로 제우스가 어린 시절 이 크레타 섬에서 자랐고 여차저차 해서 신 중의 신의 자리에 오릅니다. 이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서 엄청난 바람둥이로 유명한데 페니키아의 에우로파를 납치해서 크레타 섬으로 떠나버려요. 그리고 세 아들을 낳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미노스예요. 이 에우로파라는 이름에서 유럽이란 단어가 나온 겁니다. 유럽 최초 문명의 전성기를 이룬 전설의 왕의 어머니 있죠. 제우스는 에우로파와 크레타를 떠나고 에우로파는 크레타의 왕과 재혼을 합니다. 그 세 아들들도 왕자들이 된 것이죠. 미노스는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바다의 왕 포세이돈을 찾아갑니다. 적장자로서의 증표를 보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세이돈은 흰 황소를 보내주고 그 소를 다시 제물로 바치겠다고 약속을 해요. 하지만 미노스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포세이돈은 당연히 분노했고 미노스의 왕비가 그 흰 황소랑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버립니다. 결국 그 둘 사이에서 머리는 소이고 몸은 사람인 반인반수 아기가 태어나요. 미노타우루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미노타우루스는 인간을 먹이로 삼는 거예요. 미노스 왕도 아무리 괴물이지만 죽일 순 없으니 아주 복잡한 미로를 궁 안에 설계해서 그곳에 가두게 됩니다. 이 신화 속에 나오는 미궁의 터가 19세기 말에 발굴이 되는데 바로 이곳 크노소스 궁전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유럽인들은 자신들 정체성을 찾기 위한 여정의 일환으로 그리스의 이 크레타 섬을 방문하고 역사와 신화가 만나는 이 크노소스 궁전을 찾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 그리스 답사 여행 어제 하루 쉬고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 또 재밌는 이야기거리, 볼거리들 있을 때마다 나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